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심장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망 위험이 높은 대동맥 박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온 60대 여성입니다. 척 내려앉는 것 같은 거야. 탁 내려앉는 것 같으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꾹 엎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안 쉬더래요. 진단 결과 심장 대동맥이 파열된 대동맥 박리 환자였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가슴이나 등에서 격렬한 통증이 시작되고 발생 직후 40%가량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60세 이상의 환자가 63%지만 최근에는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40, 50대 환자도 27%나 됩니다. 특히 대동맥 박리 환자의 90%가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날씨가 추워든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꾸준하게 유지되던 혈압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서 대동맥이 내막의 파열을 유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진행이 아주 빨라 사망에 이르거나 하반신 마비와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수술은 내막의 파열 부위를 찾아내서 그 부위를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그 부분을 다시 재건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대한흉부외과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대동맥 박리 응급수술을 받은 230명의 환자 가운데 88%인 204명이 치료에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가을 갑자기 찾아온 가슴 통증으로 대동맥 박리 응급수술을 받은 70대 여성입니다.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쓰러진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대요. 대동맥 박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담배와 술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 말초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평소 혈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 의사들이 당부합니다.